안녕하십니까. 공고브라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러키 편, 미러키 모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가지각색의 모델명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어떤 제품을 마주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제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 한번 해봐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제 일단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선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9.9%가 충전 공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러키라는 브랜드의 방향성도 무선으로 쓰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무선 공구인데요.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크게 12V와 18V 요 두 가지 전압을 가진 제품군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명 앞에 M18이 올 수도 있고 M12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숫자가 전압을 표시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세 가지가 굉장히 좋은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놨고요. 18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M18도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는 C18, 맨 밑에는 HD18, 이렇게 지금 18V를 가르쳐 주는 앞에 올 수 있는 영어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이제 C18과 HD18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모델입니다. 구형 모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러키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처음에 공급이 되었던 모델들이 C18 혹은 HD18로 적혀 있는데 전부 다 카본 타입 입니다. 카본 타입. 요즘은 대부분 다 브루시리스가 이제 대세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타입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M18 제품 같은 경우 이 미러키만의 레드 링크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H18과 C18 같은 경우는 그냥 레드 링크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었고요. 몸체에. 그리고 M18로 바뀌면서는 이제 레드 링크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똑같은 배터리를 꽂더라도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효율을 더 극대화시켜진 M18로 생성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맨 앞에 오는 요 M18, C18, HD18 요거에 대한 의미는 요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8이나 HD18 같은 경우는 구형 타입이니까 앞으로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품들도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시키고 대부분 이제 M18입니다. M18. 그 다음에 이제 M18 다음에 오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밑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밑에서부터 보시면 BPD 그리고 위에는 BLPD 그 다음에 CBLPD 그 다음에 FPD 그 다음에 FPD2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공통된 영어가 두 자리가 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PD가 들어갑니다. PD가 뭐 BPD, BLPD, CBLPD, FPD, FPD2 이렇게 PD가 들어가는데 맨 앞에 오는 영어가 B입니다. B. 카본이 있는 타입이고 제일 초창기 모델이 B타입이고요. 그 다음이 BL. 이제 BL이라는 거는 카본이 없는 모터가 처음으로 장착되는 게 BL입니다. BL. 그 다음에 이제 BL은 단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게 CBL입니다. CBL. 그 다음에 똑같은 브러시스 모터가 장착이 되더라도 모터의 성능과 스펙을 최대로 올린 젠 모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C타입이라고 젠 1세대 모터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제 이거는 브러시스 모터, 그러니까 카본이 없는 모터랑은 동일한데 모터의 성능과 스펙이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차로 치면 뭐 BMW면 뭐 M시리즈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같은 뭐 5시리즈 라도 그리고 뭐 벤츠는 AMG가 있고 아우디에는 S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브러시리스 모터지만 조금 더 전문가 분들을 위해서 개발해낸 젠 모터거든요. 그래서 젠 1은 C타입이었고 단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젠 2라고 부르는 이제 타입이 F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여기 F.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젠 3 모터까지 나와 있어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젠 3 모터가 장착된 제품은 F 다음에 숫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키가 이제껏 나왔었던 제품들을 살펴보면 B부터 시작해서 B, BL, CBL, C, F, F2 이렇게 이제 모터가 발전된 모습이 여기 앞에 있는 영어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F면 젠2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밑에 CBLPD, CBL이면 최근에 나왔는 거구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영어의 의미가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걸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M18까지 됐고 M18 다음에 나오는 영어 한 자리까지 됐어요. 한 자리 혹은 뭐 세 자리 혹은 두 자리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오는 거는 타 브랜드들이랑 전부 다 웬만하면 좀 공통점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품들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M18C 오, 요 C타입 있네요. C타입 18V 전압을 가진 M이니까 레드링크 플러스 시스템이 장착이 됐겠죠. M18 그리고 C타입 젠1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CS는 뭐 서큘레이터 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막기다 편에서 임팩트 드라이버가 TD였잖아요. TD 임팩트 드라이버였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ID입니다. ID. 그러니까 임팩트 드라이버의 I 그리고 드라이버의 D, 그래서 ID고, 그리고 지금 CCS5라는 게 원형톱인데, 충전 원형톱인데, 디월트 같은 경우도 DCS로 가요. 원형톱이. 그러니까 디월트라서 D고요. 그리고 CS 서큘레이터 소 원형톱이 서큘레이터 소다 보니까 CS 이렇게 붙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M18 FPD2 F2가 붙었으니까 젠3 모터가 장착된 PD. PD 같은 경우는 타격 드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 드릴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BPD, BLPD도 마찬가지로 PD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마 드릴 제품군이 지금 PD라는 이 영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는 영어는 이 지금 제품이 카본 타입인지 브러시리스 타입인지 전문가분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최상위 모델 젠1, 젠2, 젠3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지, 어떤 모터를 채택해서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는 내가 지금 어떤 제품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지금 영어까지 왔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어떤 용량의 배터리, 그 용량의 배터리가 몇 개 들어있으며, 그 다음에 충전기, 케이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세트냐에 따라서 또 이어오는 영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제품도 이제 몸체만을 가리키는 영어가 있는데, 이제 옵니다. 오, Only Bare Tool. 그래서 몸체만 있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충전 선풍기 같은 경우는 지금 BBL-5, 스피커 같은 경우도 몸체만 들어있다. JSSP-5, 충전 선풍기도 지금 이번에 출시된 것도 AF-5. 이렇게 O로 끝나는 것은 베어툴을 의미합니다. 몸체만. 막기다 편에서는 Z가 베어툴을 의미했었고, 미러키 편에서는 지금 O가 베어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숫자 세 자리와 영어 한 자리가 옵니다. 이제 남았는 게 이 뒤에 오는 이제 숫자 세 자리와 영어 한 자리에 대한 의미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세트라는 전제 하에 이 숫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세 자리 숫자에 대한 거. 자, 632, 그 다음에 밑에는 202, 그 다음에는 402, 522, 그 다음에 502, 그 다음에 602, 이런 식으로 숫자 세 자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숫자 세 자리는 맨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배터리의 개수를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뒤에 2로 끝나면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오는 숫자 요 두 자리는 배터리의 용량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2 같은 경우는 4.0A의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202 같은 경우는 2.0 배터리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세 자리가 알려주는 게 이런 건데, 근데 632도 있고요, 522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요거는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다는 거는 똑같고요, 6.0 하나, 3.0 하나, 그러니까 세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개수가 두 개란 걸 동일한데, 각각 다른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두 자리의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6.0 배터리 하나, 3.0 배터리 하나, 그래서 배터리가 두 개다. 일단 숫자 세 자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세트라는 말이고, 충전기가 들어있단 말이고,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 한 자리, 요거는 이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C 그리고 B 그리고 X 그리고 P,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C는 케이스의 약자예요. 케이스. 일단 C로 오는 케이스는 다 빨간색입니다. 케이스가. 자, 요런 형태를 띈 케이스들 있죠. 요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거 FID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자, 요런 재질의 케이스, 그러니까 빨간색이 다 빨간색입니다. 물론 검은색도 있지만, 일단 빨간색의 케이스면 케이스의 약자라서 C고요. 그 다음에 X. X는 박스의 약자입니다. 박스.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재질로 된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X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끝나는 게 B로 끝나죠. B는 백입니다. 백. 그러니까 이런 천으로 되는 가방에 들어있는 세트를 알려줄 때는 B가 붙습니다. B가. 자, P는요. 자, 짜잔. 뭔가 좀 좋아 보이죠, 케이스가. 이게 이제 팩아웃이라는 미러키의 공구함이 나오는 이 시스템인데, 이제 공구함을 쌓을 수 있는 엄청 튼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서 가장 튼튼한 케이스고요. 요 제품으로 지금 팩아웃이라서 P의 약자. 엄청 잘 돼 있죠,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케이스에 세트가 들어있다면 P로 끝나게 됩니다. 팩아웃의 약자라서 P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미러키 충전 제품 12V든 18V든 맨 앞에 오는 이 숫자 12로 시작하느냐 18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충 어떤 미러키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겉면에 제품의 그림이 있으면 좀 쉽지만 이렇게 지금 덜렁 있으면 적혀있는 이 영어만 보고도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각 브랜드마다 모델 넘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싶었고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요즘에 지금 인터넷 구매를 정말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뭔지를 알면은 아무래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구매하시기를 원하는 추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한 번 더 떠올려보시면 구매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러키에서도 수공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공구는 참 감사하게도 모두 전부 다 숫자 8자리로 되어 있어요.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3개 공용입니다. 미러키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전 제품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델 넘버로 가지만 아시아 지역권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영어 넘버를 쓰지 않고 또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정식 발매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아시면 어떤 모델을 마주하더라도 짐작하실 수가 있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러키 제품 모델 넘버에 대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편에는 또 디월트 편을 제가 준비를 할 건데 공구에 대한 제품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러키 편을 이렇게 보여봐 드렸고 오늘도 이제 짧았지만 좀 지루했지만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는 디월트 편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어툴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O가 붙으면 제가 베어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O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딱 몸체만 들어있는 종이깍에 들어있는 제품이 O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C, OX, 뭐 OP 이렇게 오면은 몸체만 들어있는 건 동일하나 빨간 케이스에 들어있다. 아니면 OX로 끝나면 몸체만 들어있는데 까만색 박스에 들어있다. OP로 끝나면 몸체만 들어있는데 팩아웃 케이스에 들어있다. 베어툴도 이렇게 O 다음에 오는 영어 알파벳이 어떤 케이스에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